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22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전남에서 나왔습니다. 16번째 확진자인 여동생과 설날에 식사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6번째 확진자가 방문했던 병원에 다른 환자와 의료진들은 바이러스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와 우려됐던 병원 내 감염은 일단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옛 국민의당 계열 정당들이 이른 시일 안에 회동을 갖고 본격적인 통합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4.15 총선에서 광주 광산을 선거구에 출마한 김성진 예비후보와 박시종 예비후보가 단일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22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이번엔 전남에서 나왔습니다. 16번째 확진자의 친오빠로 설 명절에 함께 여동생 부부 등과 식사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22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16번째 확진자의 친오빠입니다. 16번째 확진자의 가족 내 감염자로 큰딸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22번째 확진자는 지난달 25일 설을 맞아 나주 친정집을 방문한 여동생 부부와 조카 3명 등 7명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7명 가운데에는 16번째 확진자와 18번째 확진자가 함께 자리를 냈습니다. 식사 장소는 어머니의 집이었지만 어머니는 외출 중이었고 확진자의 자녀들도 없었습니다. 여동생 가족은 식사 후 광주로 돌아갔고 22번째 환자는 증상 없이 최근까지 일상생활을 이어왔습니다. 16번 환자와 같이 점심 식사를 하면서 노출된 걸로 1월 20일 날 그렇게 해서 그때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자가 격리 중에 진단되신 분이 맞기 때문에 22번째 확진자에게는 부인과 자녀 두 명이 있는데 부인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두 자녀는 16번째 확진자인 고모와 접촉한 적이 없어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두 자녀 가운데 아들은 지난달 23일 복통으로 광주 21세기 병원에 하루 입원한 뒤 곧바로 영국으로 한 달 동안 해외여행을 떠난 상태이며 딸은 자신이 다니는 대학이 위치한 천안으로 이동해 자가격리 상태입니다. 이미 확인된 가족 접촉자에 대해서는 즉각 자가격리를 실시하였고 예각조사 결과에 따라 이후 확인되는 접촉자도 전남도는 자녀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한편 아들의 신상과 관련한 정보를 질병관리본부에 전달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22번째 확진자는 직장인 광주와 또 생활 거주지인 나주를 오가는데 활동 반경이 매우 넓었습니다. 그만큼 접촉자가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지역 내 감염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46살 남성인 22번째 확진자는 발열이나 기침 등 신종 코로나와 연관 지을 수 있는 증상이 없었고 확정 판정 이후에도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어저께까지도 저희가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했잖아요. 자가격리를 했기 때문에 어제까지도 열도 아주 정상이었고요. 그런데 하는데. 지금 균이 나왔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의아해 하긴 하죠. 이 때문에 지난달 25일 여동생과 식사를 함께한 이후 여동생이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 4일까지 광주 우편 집중국에서 정상적인 근무를 해왔습니다. 또 부업으로 딸기 농사를 지었던 나주시 삼포면의 어머니 집까지 자유롭게 왕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일과 2일에는 생산한 딸기를 납품하기 위해 나주 혁신도시의 한 마트를 방문했고 인근 식당에서 식사도 했습니다. 이 확진자가 지난 열흘 동안 광주 첨단지구와 나주시 삼포면 그리고 나주 혁신도시까지 움직인 거리는 직선 거리로 22km에 달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이동 경로와 접촉자 확인 등 예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22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은 모두 자가격리에 들어가도록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직장인 광주 우편 집중국을 폐쇄하고 밀접 대상자를 파악하는 등 광범위한 역학 조사에 들어갔지만 지역사회 감염 우려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추위는 한 발짝 물러갔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은 어제보다 4도가량 더 높게 시작했는데요. 그래도 아직 아침에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7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낮부터는 다시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한편 건조특보는 확대됐습니다. 순천과 광양, 여수에 이어서 구례에도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주말부터는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은 쑥쑥 오르겠고요. 토요일인 내일 아침 기온은 다시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날은 따뜻해지지만 내일 오전 중에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1cm 안팎의 눈 또는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됩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16번째 확진자와 병원에서 접촉한 환자와 의료진에 대한 1차 조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20번째 환자와 같이 1차 조사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2차에서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6번째 확진자가 입원했던 광주 21세기 병원과 전남대 병원에서 추가 감염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광주시는 16번 환자와 병원에서 접촉한 의료진과 환자 등 145명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확진 환자의 접촉자에 대한 145명에 대해서 전수 검사가 들어가서 진단 검사가 들어갔는데 145명이 전부 음성 나왔습니다. 이번 음성 판정과는 별개로 21세기 병원에 격리된 밀접촉자 26명과 광주 소방학교에 격리된 밀접촉자 34명에 대해선 격리 조치가 유지됩니다. 추가 증상이 없다면 이들에 대한 격리는 잠복기가 끝나는 오는 18일 해제됩니다. 하지만 1차 조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마냥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군산의 8번째 환자와 수원의 20번째 환자가 1차 검사에선 음성으로 나왔지만 2차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만큼 계속 관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저희가 광주 21세기 병원 환자분들도 다 검사했는데 어제는 다 음성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14일간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증상이 있는 경우에 검사를 하고 16번째 환자의 접촉자 수는 그제보다 70여 명이 늘어 378명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180명으로 여기엔 음성 판정을 받은 145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관할구청은 이들의 명단을 넘겨받아 집에 격리하고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16번째 환자가 태국에서 귀국한 지난달 19일부터 증상이 나타난 25일 이전의 행적에 대해선 개인 신상인데다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낮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6번째 환자가 특정 마트와 영화관을 방문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신종 코로나 확산에 대한 걱정이 커지면서 업무를 중단하는 시설들이 늘고 있습니다. 질병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들은 위기 상황을 벗어날 때까지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빛고울 노인 건강타운 직원들이 시설 구석구석을 돌며 청소와 방역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광주에서 발생한 이후 일단 오는 18일까지 휴관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빛고울과 효령 노인타운 등 노인 복지시설 9곳과 경로식당 2곳,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등 60개 복지시설에 이릅니다. 지금 코로나가 지금 굉장히 전파되고 있는 시점에서 저를 빨리 움직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특히 여기에서 많이 이렇게 온 집에 있다 보면은 전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광주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1,400여 곳도 잠정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보육교사와 직원들은 시설과 장비에 대한 방역 작업에 나섰고 어린이들은 자택이나 친인척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운드 어제는 빨리 시켰어요. 제가 빨리 보내달라 했어. 그리고 이제 오늘 보낼까 말까 했는데 다행히 연락이 왔더라고요. 피아노 교습소와 태권도장 등 사설 학원들도 코로나 감염 걱정 때문에 자발적으로 휴업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데 운동도 운동이지만 그래도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의 일부 체험시설이 한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했고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등 문화예술 공연도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여기에다 광주 광산구 보건소는 신종 코로나 관련 진료에 집중하기 위해서 일반인 진료는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4.15 총선에서 광주 광산을 선거구에 출마한 김성진, 박시종 예비후보가 단일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성진, 박시종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 간의 단일화 방식과 시기에 대한 논의를 거쳐 민주당 경선 후보가 확정되기 전에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광산을 선거구에서는 김성진, 박시종, 민형배 예비후 등 3명이 민주당 경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등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옛 국민의당 계열 정당들이 본격적인 통합 준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한신당 광주시당 등에 따르면 대한신당 유성엽 의원과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이 이른 시일 내에 회동을 갖고 통합을 위한 논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호남의 뿌리를 둔 각 정당들은 국고 보조금이 지급되는 시점이 다음 주 토요일인 15일인 점을 감안할 때 늦어도 다음 주 중으로 통합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권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듣지만 추상적인 개념이라 쉽게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발상을 전환해서 다양한 인권 이슈를 기발하게 그려낸 작가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인권연구소 창의 연구활동가 이선일 작가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그래도 우린 연주해야 한다. 인권 그림전이 열리는 김내과 갤러리에서 이선일 작가와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권이라는 말이 사실은 한 번에 와닿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인권 그림이라고 하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리는 건가요? 그 인권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나의 존엄성이 훼손될 때를 상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 인권 그림전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지금도 제정되고 있지 않은 차별금지법 중에서 차별을 주제로 그렸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붙여왔습니다. 이렇게 인권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신가요? 박래군의 천리길이라는 인권 여행을 같이 했었어요. 그게 제주도부터 BMZ까지 그 당시에 인권의 이슈가 됐었던 지역들을 돌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고민하고 토론하고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그분들이 특별한 분들이 아니고 저도 얼마든지 그렇게 소수자가 되고 그 위협받는 존재가 될 수 있겠구나를 깨달았고 그런 감정들을 잘 그려내면 인권에 대해서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전시의 메인 포스터로 쓰였던 작품들을 보면은 그 특이한 악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그림인가요? 그 호른처럼 보이는 악기는 사람들이 새로운 소리를 내려고 하는 그런 악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생각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 호른에 끼어져 있는 나무들은 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막기 위한 공격적인 언행이나 행동들을 의미하는 거죠. 지금 그 혐오가 날로 이렇게 과해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연주를 계속해야 된다.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그리고 싶었습니다. 다양한 이슈들로 그림을 그리셨는데 이런 작품들 중에서 가장 마음이 가는 작품은 어떤 건가요? 아닌 척 아니어야 하는 척이라는 그림인데요. 저희 아버님이 그 북에서 내려오신 실향민이세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의 출신 지역 때문에 빨갱이라고 놀림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한국에서 그 레드 콤플렉스는 그 예전에는 저처럼 실향민이거나 혹은 그 민간인 학살 피해자이거나 지금은 이주민 또는 성소수자들
아니면 세월호 유가족 분들 같은 걸로 옮겨갔어요. 이게 끊어지지 않는 이 레드 콤플렉스를 어떻게든 끊어내야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그려본 그림입니다. 그러면 요즘은 어떤 이슈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광주 이야기도 그 마음을 많이 쓰이고요. 요즘에는 전 세계적으로 혐오의 대상이 된 우한 사람들 이야기도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런 혐오들이 줄어들지는 않고 있고 계속 강화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타인을 이해해야 비로소 타인의 존엄성을 위해서 인권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투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조금 더 우리 세상이 밝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인권이라는 게 다른 사람 일이 아니라 내 일이다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더 가깝게 느껴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유행하면서 나들이하기 어려우셨을 텐데요. 이번 주말에는 호젓한 곳에서 바람 쐬고 또 기분도 전환해 보시면 어떨까요? 주말에 가볼 만한 곳을 안내하는 금요일 이슈인 투데이. 오늘은 정수정 여행 작가와 강진으로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호젓한 겨울 여행지로 강진 백년사를 선택하셨어요. 네. 네, 살짝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강진 만덕산 기슭에 자리 잡은 백년사는 오랜 역사를 가진 사찰입니다. 조선 후기 만덕사로 불리다가 지금은 백년사로 불리고 있죠. 원교 이광사의 대웅전 현판글 씨는 그 멋을 또 자랑하는데요. 함께 감상하며 다녀볼 수 있습니다. 백년사는 또 회장 스님과 그리고 다산 정약용의 수많은 일화들로 아주 유명한데요. 차 한 잔을 앞에 놓고 서로 인간적인 대화를 나누고 또 학문적인 열띤 토론을 나누었던 사이였다고 알려져 있죠. 네, 사찰 자체도 굉장히 매력이 있지만요. 네. 그중에서도 이맘때쯤에 꼭 백년사를 가봐야 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지금 요맘때부터 3월 말까지 백년사 주위에 있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울창한 동백나무 숲의 향기에 젖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네. 평균 높이가 7m 높이의 1500여 그루의 동백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 울창한 멋에 빠져오실 수 있습니다. 또 백년사 회장스님과 다산이 서로 만나기 위해서 찾았던 그 길이 바로 이 동백숲인데요. 그 길에 오를 때 햇살을 머금고 사랑스럽게 떨어진 동백 꽃길을 걸으며 다산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걷는다면 더욱 유익한 시간이 되겠죠. 네. 네. 금방에 함께 둘러보면 좋을 곳도 같이 소개해 주시죠. 네. 백년사 동백 숲길을 따라서 완만한 언덕으로 이어진 산길을 따라가다 보면 다산 초당이 나옵니다. 조선 후기 대표적인 실학자 정약용이 강진으로 귀향와서 18년의 유배 생활을 하던 중에 목민심서 등 수많은 책을 이곳에서 저술을 했습니다. 네. 지금도 초당에는 다산의 흔적들이 곳곳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다산이 직접 바위에 새겼다던 정석이라는 글귀와 그리고 또 차를 다렸던 다조, 그리고 대나무 대롱을 따라 떨어지는 약초는 네모난 연못 연지석가산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다산이 아꼈던 잉어가 있습니다. 그의 흔적이라도 되듯 곳곳에 유적과 함께 잘 보존되어 있죠. 네, 다산 초당에서 놓치지 말고 꼭 봐야 될 풍경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산 초당에서 완만한 산길을 따라가다 보면 천일각이 나옵니다. 네. 다산이 유배될 당시 이곳에서 멀리 강진만을 바라보며 흑산도로 유배간 형 정약전을 그리워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가족을 그리워하고 마음을 달랬던 곳으로 알려져 있죠. 이곳 천일각은 그 장소를 기리기 위해서 40여 년 전에 강진군에서 만든 정자입니다. 이곳 천일각에서 지는 해를 바라보며 호젓한 산길에서 만난 또 다른 나, 나를 찾아가는 시간은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정수정 여행 작가와 강진으로 떠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사료업체가 진도 농동단지에 공장을 짓겠다고 계약한 뒤 분양대금 입금을 미루고 있습니다. 투자를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해버린 건데요. 이 돈이 진도군 투자유치 자문관의 계좌를 통해 들어온 것으로 드러나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에 주소를 둔 한 업체가 진도의 이 농공단지에 계약을 체결한 건 지난 2018년 11월입니다. 사료 공장을 만들겠다는 거였습니다. 축구장 한 개 크기인 공장 부지 분양가는 5억 3천여만 원. 업체 측은 계약금 10%만 낸 채 중도금과 잔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촉구까지 지금 2차까지 낸 상황인데 만약에 한 번 더 촉구를 요구를 해서 안 된다고 하면 저희는 계약 해지 절차를 밟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업체 대표가 공동 투자자로부터 이미 4차례 걸쳐 3억 2천만 원을 받았고 공장 땅 계약금 5,300만 원을 뺀 나머지 돈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업체 대표는 자신이 운영 중인 또 다른 법인에 급한 자금이 필요해 이 돈을 써버렸다고 털어놨습니다. 저희가 회사 자금은 이제 썼을 거 아닙니까? 제가 회사가 두 개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제가 아마 그 회사 대여금식으로 이렇게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업체 대표가 진도군 민간 투자 유치 자문관 통장으로 공동 투자자가 보내온 투자금을 두 차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활동해온 진도군 투자유치 자문관은 지인의 아들인 업체 대표가 부탁해 통장을 빌려줬을 뿐 자신과의 부정한 돈 거래나 청탁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회사 통장에 한번 압류가 돼서 문제가 생겨서 돈을 못 간다 하니까 내가 카드를 줬죠. 내 계좌에 본인 자필 공정 다 받으라고 다 해놨는데. 이 같은 해명에도 진도 지역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농공단지 분양을 둘러싸고 수상한 돈거리가 있었는지 밝혀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개방형 공모를 통해 감사원 수석감사관인 배민 감사관을 최종 합격자로 선정했습니다. 시교육청은 감사원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배 감사관의 전문 지식과 변화관리 능력 등을 높이 평가했다며 신원 조사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 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서해 어장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이 사라졌습니다. 매년 1월과 2월 사이에 가거도 등 서해 해역에는 조기 등을 잡으려는 불법 무허가 중국 어선이 몰려들었지만 지난달 21일 이후에는 목포 해경 관할 해역에서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목포 해경은 신종 코로나 감염증 예방을 위해 보안경과 마스크 등 방역 장비를 갖추고 중국 어선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 지방세 납부 연기 등 지원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전라남도는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취득세 신고와 납부를 연장하고 세무조사를 연기하는 등 다각적인 세정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의 대기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대기오염 이동측정 차량이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순천시 해룡면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한 현장 대응도 가능한 대기오염 이동측정 차량 시연회를 갖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말까지 대기오염 이동측정 차량에 고성능 유해대기 측정 시스템을 추가 구축해 여수산단 등의 악취물질 관리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